이제는 빨리 ETF 흐름 한번 알아봐야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최창규 본부장님의 최애 라면은 뭡니까? 아, 저는 진라면입니다. 아, 진라면이세요? 네네네. 진라면. 대체로 보면 약간 오뚜기 쪽이 면발을 좀 잘 뽑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NH증권에서 이제 지수 사업 하려고 할 때 와인 지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와인 지수. 와인 네네네. 지수. 그래서 저기 뭐 강원도의 폐탄광에다가 네. 와인을 쟁여 놓는 거죠. 네. 와인을 쟁여 놓고 이제 설정 들어오면 와인을 쟁여 놓고 환매 나오면 와인 이제 실물로 주고. 네, 그런 형태의 이제 와인 지수 및 아. 와인 ETF 한번 생각했던 아, 경험이 네, 네. 문득 물론 이제 성공 못 하셨죠. 아, 당연히 성공 못 했죠. 네. 치킨 ETF도 못 만들었는데 어떻게 와인 ETF를 다니. 네. 자, 오늘 어떤 ETF 소개해 주십니까? 예, 네, 어제 제가 수소 ETF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소라는 개념이 수소 경제라는 개념으로 많이들 말씀을 하셔 가지고 뭐 좀 난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외로 거래가 좀 많이 돼 가지고 그 얘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 ETF 얘기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키움 자산 운용에서 그 히어로즈라는 또 다른 ETF 브랜드를 꺼내 들었어요. 히어로즈. 네, 야구 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액티브 ETF 중에서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쓰고 있는 액티브 ETF인데 뭐 어떤 종목을 오버웨이트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언더웨이트 하고 있는지 요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은요. 예, 어제 상장한 3종의 오늘 상장한 3종의 ETF고요. KB스타 글로벌 수소 경제, 아리랑 글로벌 수소엔 차세대 연료전지, 그리고 킹덱스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액티브 전부 다 좀 어떻게 보면은 요즘 테마에 뭐 ETF 시장 자체가 글로벌 테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테마 중에서 수소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올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위에 빨간 글씨로 좀 오늘 거래량을 좀 가지고 왔어요. 왜 거래량을 가지고 왔냐면 이런 ETF들은 이래요. 좀 초기에 거래가 안 붙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초기에 얼마만큼 거래가 되는지가 핵심인데요. 깜짝 놀랐던 게 킹덱스의 G2. 여기서 G2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기차 앤 자율주행 액티브. 뭐 쉽게 설명하면 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공유차까지 다 들어가 있는 ETF인데요. 무려 82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오늘 같이 좀 약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82만 주면은 꽤 거래 많이 된 거거든요. 과거에 좀 많이 거래됐던 ETF들이 하루에 뭐 한 초기 상장 했을 때 100만 주 정도 거래되면 아 정말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82만 주가 거래됐으니까 상당히 거래가 많이 됐고요. 개인들 순매수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전기차나 수소차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확실히 좋아하는구나. 특히 미국과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컨벡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워낙 뭐 중국 전기차 이런 것들은 작년에도 많이 사랑을 받았었고 또 올해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얼핏 했고요. 네. 그리고 아리랑이나 KB스타 아리랑 같은 경우에 한화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기에 뭐 거래량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러기 쉽지 않은 하우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만 주 거래가 됐고 또 KB스타, KB자산운용도 21만 주 거래가 됐으니까 수소 경제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염이사님 수소 경제 그러면은 생각나는 한국 주식 있으신가요? 한국 주식? 예. 주식 중에 네, 두산 피어셀. 예. 네, 두산 피어셀.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두산 피어셀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체크해봤는데 참고로 요 ETF에는 두산 피어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올랐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핀트가 좀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수소 경제에 대한 ETF 투자자들의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수소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게 작년에 사실 수소법이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이어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무산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조금 그 관심들은 있는데 주가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글로벌 수소 ETF였고요. 한국 수소 ETF도 2종이 있어요. 예,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 수소 경제, 수소 뭐 이런 쪽으로 간다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식의 종목들이 들어가서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거랑 또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만의 색깔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예, 장표 잠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나와가지고요. 예. 오늘 매일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참고로 요 사진 속에 계신 분이 키움 투자자산운용 대표이신 김성훈 대표님이세요. 네, 근데 또 김성훈이란 이름이 또 ETF 업계에서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아리랑 한화자산에 아리랑 ETF를 총괄하는 본부장 성함이 김성훈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훈이라는 이름이 좀 패시브 투자라는 이름과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는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이정환이라는 이름을 쓰고 계신 분이 또 두 분이나 계시거든요. 저희 삼성자산에 이정환 본부장님 계시고 저 미래자산에 또 이정환 본부장님 계세요. 두 분 다 굉장히 이 바닥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훈, 이정환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참고로 키움 투자자산의 패시브 ETF 브랜드는 코세프예요. 예, 코세프. 아마 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코세프, 예, 2002년에 네. ETF 시장이 처음 태동할 때 코덱스, 코세프가 그 두 개가 전부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한투운용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라는 이름을 같이 썼어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한투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코스닥 ETF를 코덱스 50인가 하여튼 그 ETF를 한투운용에서 운용을 했었고요. 코덱스 200은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코세프 200은 그때 당시로는 LG투신. LG투신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LG투신이 이제 민영화 그러니까 우리은행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자산운용이 됐다가 우리은행이 민영화되면서 키움자산운용으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세프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약간 키움자산 쪽에서는 좀 약간 의구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히어로즈라는 브랜드를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네. 예, 히어로즈라는 브랜드를 신설해서 액티브 ETF는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쓰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참고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의 브랜드를 다르게 쓰고 있는 운용사가 딱 하나 있는데 한투운용이거든요. 한투운용을 대표하는 액티브 펀드가 내비게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투운용은 패시브 ETF는 킨덱스 그리고 액티브 ETF는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뭐 저희 삼성자산운용에서 이제 ETF 헤드 하셨던 배재규 대표님이 가시면서 요걸 뭐 좀 다시 정리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오히려 네. 키움자산에서는 히어로즈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액티브 ETF의 차별화를 좀 선언했다 이렇게 좀 뉴스가 떠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움 자산 있는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키움 히어로즈 때문에 키움 히어로즈 때문에 히어로즈란 이름 쓰는 거 아니야? 만약에 키움 히어로즈 스폰서 끝나면 히어로즈란 이름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봤더니 그 키움 자산 운용의 그 HTS 이름이 뭐죠? 영웅문. 영웅문. 그래서 아마 정프로님도 영웅문 세대시죠? 영웅문 알긴 알죠. 저는 네, 뭐 아직은 그 김용의 그 무협 소설 영웅문. 아, 무협 소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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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보셨나 봐요. 아니, 저는 그 무협 소설을 보면서 네. 너무 괴로웠어요. 왜 또 괴로웠어요? 아니, 왜냐면 약간 그 저 드래곤볼이 좀 비슷한 구조인데 이렇게 해갖고 하여튼 해서 누가 하나 딱 이겨.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레벨에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걔를 이겨. 또, 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실 원래 맨 처음 얘가 시작했을 때 그 예를 들면 한 몇 단계 위에 있는 애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애고 얘는 도저히 막 어떻게 뭐 상대할 수가 없는 그 전투력 차이가 있는데도 그냥 또 다 이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네. 아 이건 좀 아니다. 네. 저는 그게 좀 그 구조 자체에 조금 별로였습니다. 그런 구조를 그래서, 싫어하십니다. 네. 아무튼 키움 자산에서는 히어로즈라는 액티브 ETF 브랜드를 쓰기로 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액티브 ETF는 솔직히 수익률이 맨날 공시가 되고 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맨날 나오는 어떻게 보면 투명한 상품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좋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종목을 담았거나 또는 문제가 되는 종목을 못 뺀다면 굉장한 비난의 화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네. 히어로즈라는 브랜드를 썼기 때문에 역시 한국의 액티브 ETF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좀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영웅문 네. 관련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액티브 ETF 얘기는 방금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액티브 ETF도 레퍼런스 지수가 있어요. 참조 지수 복제하는 게 아니라 참조 지수고요. 상관계수 0.7 이상만 유지하면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70%는 복제하고 나머지 30%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 또는 내 컨셉 에 맞는 종목을 더 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혁신 기술 테마 액티브라는 ETF와 그리고 포커스 혁신 기업 액티브라는 ETF 두 종을 가지고 왔어요. 둘 다 액티브 ETF이긴 한데 혁신 기업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포커스는 또 처음 들어보시죠. 포커스? 네. 포커스는 VI 자산운용.
VI? 네, VI 자산운용 또 옛날에 또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하이 자산운용. 네? 하이 자산. 네, 현대중공업의 하이 자산운용. 아. 네, 그 전에는 또 CJ투신이었어요. 아, CJ. 예. 네. 그러니까 하이 투자증권의 같은 계열사인 거예요, 그죠? 예, 예, 예. 아. 근데 이제 그거를 DGB에 매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수합병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냥 알아두면 술자리에선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DGB면 원래 우리 이름 뭐였어요?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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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대구뱅크. 네. 아. 또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구미 옆에. 아, 알겠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이거는 어떨 때 써먹으셔야 되냐면은요. 요즘 종목 고르시기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코덱스 혁신기술 테마 액티브라는 ETF가 코스피를 BM 레퍼런스 지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 많이 담고 있는 종목과 코스피보다 덜 담고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아, 이 ETF는 어떤 종목을 혁신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종목을 최근에 좀 오버웨이트 하고 있는지 또는 언더웨이트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 가져온 건데요. 코스피 종목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코스피 종목들은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아, 그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가는 종목들 상관계수 0.7만 맞추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액티브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KT나 삼성전자 U+, LG U+, LG전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담고 있고요. LG를 많이 사랑하네요.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좋아하시는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KT나 LG U+가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메타버스 ETF도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릴 건데 메타버스 ETF가 게임주가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게임주의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서 좀 방어적인 성격인 결제. 예, 결제 서비스. 네. 그러면서 KT나 LG U+를 메타버스 ETF 쪽에서 좀 넣어볼까라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ETF를 보더라도 좀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래도 패시브 수급이 좀 좋았으니까 네. 오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좀 엣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안 좋게 보는 언더웨이트 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셀트리온. 네, 방금 박지영 차장이 이제 코로나 수혜주에서 네네네. 이제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LG화학, 카카오페이, 하나금융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을 시장보다 언더웨이트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이거는 VI 자산운용의 포커스 혁신기업 액티브인데 겹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언더웨이트 쪽에서. 예, LG에너지 솔루션은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LG에너지 솔루션은 패시브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거니까 오버슈팅 하겠지 또는 거꾸로 보시는 분들은 아 패시브 수급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로 갈 거야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뭐 리콜도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좀 LG에너지 솔루션은 시장보다 적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그리고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앞서 제가 그러네요. 네, 비슷하죠. 지금 말씀 주신 종목들이 이제 코스피보다 좀 덜 갖고 있는. 네네네네.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비슷비슷하구나. 그리고 액티브 ETF가 이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냐면 일단 코스피 ETF들의 PDF를 쭉 받은 다음에 요 ETF의 PDF를 쭉 받아가지고 서로 차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만 하면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장에 대한 아니면 종목에 대한 뭐 전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좀 가지고 네. 와봤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런 유의 아이디어들은 계속 던져드릴 거예요. 이런 유의 아이디어들은 던져드릴 거고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제가 뭐 이런 종목들을 이런 ETF들을 사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무래도 3프로TV는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개별 종목 차원의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이제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능성 이런 또 기사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는 딱 이거 하나 만 봅니다. 너 뭐 보냐? 아, 킨덱스 러시아 MSCI 합성 ETF의 주가만 봅니다. 킨덱스 러시아 MSCI 예, 합성 ETF의 주가만 봅니다. 아무래도 전쟁 리스크가 있다면
있다면 당연히 뭐 다른 걸 차치하더라도 그 나라 주가가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그럼 MSCI가 러시아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MSCI라는 지수 회사가 네. 러시아 종목으로 구성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네. 참고로 MSCI는 러시아를 EM, 이머징 마켓으로 두고 있고요. 한국도 이머징 마켓으로 두고 있으니까 MSCI EM 내에 컨츄리별로 다 지수가 있습니다. MSCI 남아공, MSCI 코리아, MSCI 뭐 저기 차이나 이런 식으로 지수가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오늘 올랐어요. 예, 오늘 0.7%긴 하지만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겠어?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촉즉발이다. 그러면은 이 ETF 가격부터 먼저 떨어졌어야 정상이거든요. 저게 러시아 철 일부 철군 뉴스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거는 저렇게... 우리나라 장중에 이제 거래된 거니까요. 예. 예. 그 전에 그럼 오른 거네요. 예, 철군 뉴스랑은 상관이 없었던 거였죠. 예, 그래서 뭐 딴 거 보실 필요 없이 뭐 ETF를 보시는 분들이나 개별 종목 보시는 분들은 요 ETF 그냥 관심 종목 등록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뭐 방금 제가 뭐 코덱스 2차전지 ETF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뭐 질문을 좀 받아가지고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수급 데이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 예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저는 좀 강조해서 보는 게 은행에서 산 ETF들. 참고로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ETF 투자자별 동향이고요. 네. 예, 은행에서 PB들을 통해서 판매한 ETF가 뭘까 보시면은 1등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입니다. 예, 17억. 예, 순매수했고요. 그러니까 은행 PB들이 은행 고객들한테 뭐 17억이니까 뭐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를 이만큼 팔았어요. 예, 그리고 코덱스 2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또 밑에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PB들이 한 번 더 필터링한 상품들을 판매하니까 저는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사라 또는 팔아라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행에서 이렇게 팔았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네. 뭐 아무래도 뭐 지금 뭐 굉장히 뭐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관련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요런 수급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뭐 저의 의사를 뭐 좀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ETF 흐름 보면서 어떤 종목들에 또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를 한번 잘 가늠해 보시라고 네. 늘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삼성자산운용의 네.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